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역사 중에서 사상 최대의 트롤러라고 뽑으라면 저는 이탈리아군을 뽑고 싶습니다. 뭐 프랑스군도 있고 일본군도 있긴 한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이탈리아의 트롤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군의 특징을 좀 뽑자면요, 정보전을 안하고 일단 선전포부터 때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스타일이 많았습니다. 제일 첫번째로요, 프랑스가 엘랑을 당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탈리아가 선전포를 때려버립니다. 원래는 이탈리아군 총참모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전쟁도 겨우 끝났는데 이것저것 다 하면 1942년? 1943년? 그때쯤에 독일 도와서 참전할 수 있겠지. 으아, 선전포고! 야, 이 씨발놈! 무솔리니가 갑자기 무지성으로 선전포고를 때리는 바람에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버립니다. 당연하게도 독일과는 다르게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 보니까 전쟁에 필요한 인력이라던가 물자라던가 자원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작전 계획 같은 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당시 국가 원수가 선전포고를 때려버렸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적국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제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12일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군필자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작전 같은 걸 하면 바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12일 동안 지연이 됐다는 건 진짜 준비를 1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12일 동안 최대한 긁어모아서 이탈리아군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30만 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30만 명으로 남프랑스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군이 8만 5천 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후방 병력까지 다 합치면 18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이탈리아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 독일군한테 엘랑을 당한 프랑스군이 이탈리아군을 잘 격퇴해버립니다. 자료마다 다르긴 한데 두세 개 사단 정도만 프랑스군의 방어선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작전 계획에는 알프스를 돌파하는 거랑 해안선을 따라서 공격하는 게 있었는데 알프스는 진작에 실패를 해버렸고요, 해안선을 따라서 공격한 건 겨우 8km 정도만 전진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독일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군의 사상자는 총 3-4천여 명인데요, 안쓰러운 게 뭐냐면 알프스에서 동상으로 인해서 무력화된 인원이 2천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6천여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동상으로 나가리 되어버린 거예요. 그 프랑스군 사상자는 다 합해봐야 4,500명 정도거든요. 얼마나 이탈리아군이 못 싸우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공격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교환비가 10대1까지 나버리는 건... 예, 어찌됐건 간에 독일이 먼저 파리를 점령함에 따라서 프랑스가 항복하게 되고 이탈리아는 남부 프랑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이탈리아는 프랑스를 점령하고 바로 눈길을 북아프리카로 돌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선전포고하면서 같이 딸려온 나라가 하나 더 있었죠. 영국입니다. 근데 세계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북아프리카에서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집트입니다. 이탈리아는 이 수에즈 운하와 북아프리카 일대를 점령하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을 옮기죠. 25만 명이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면서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집트의 수비대는 36,000여 명 정도였는데요, 아마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일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군이 엄청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탈리아군이 이집트를 공격하니까 쭉쭉 밀리는 거예요. 당연한 게 병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쭉쭉 밀리죠. 영국군도 제대로 이탈리아군을 막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2일 만에 129km를 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탈리아군이 멈춥니다. 시디 바라니라는 도시에서 멈춥니다. 시디 바라니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수에즈 운하와는 좀 거리가 되죠. 근데 갑자기 이탈리아 군들이 참으로 파기 시작해요. 시디 바라니를 요새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탈리아군은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전선이 커지게 되면 제어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승기는 잡았으니까 재정비를 하고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자는 생각으로 한 건데, 문제는 재정비를 이탈리아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군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군은 칼을 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디 바라니가 사막 평야에 있는 도시였고, 근데 영국이 딱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데? 그냥 공격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탈리아군이 공격까지 안 하니까 인도군과 호주군, 본토 기갑사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영국군이 3만 명의 병력으로 이탈리아군을 공격을 해요. 갑자기 영국군이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탈리아군이 각개 격파됩니다. 약 한 달 동안 걸친 전투에서 이탈리아군 13만 3,298명이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3만 명 넘게 포로가 됐고 400여 대의 탱크와 1,300여 문의 대포가 파괴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탈리아 장군까지 죽어버렸죠. 그에 비해 영국군은 500여 명 정도 전사했고요, 부상자까지 합치면 1,800여 명 정도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또 영국군이 800km를 밀어붙인 덕분에 북아프리카 전선 자체가 연합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고요.
자, 이 와중에 이탈리아는 그리스를 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 시간이 이집트 침공할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가 기세 등등하니까 그리스까지 선전포고를 때린 거예요. 독일 입장에서 어이가 없겠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자꾸 적국이 늘어나. 10월에는 8만 명, 6개 사단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40만 명까지 늘어나긴 합니다. 아무튼 이탈리아군은 거침없이 진격을 해요. 근데 그리스에서 핀도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핀도스 산맥을 넘어서 동부 지역을 장악해버리면 전쟁이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가보니까 산이 좀 험악해. 최고봉 산이 2637m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군이 막상 가니까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리스군의 공격을 실점까지 이르러요. 어느 정도냐면 오히려 이탈리아군이 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정말 역사에서 드문 경우인데 선전포고를 한쪽이 공격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탈리아군이 89,696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그리스군은 58,578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스군이 정말로 방어를 잘해줬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자, 프랑스, 발칸반도, 북아프리카 전부 다 이탈리아가 트롤짓을 하면서 독일에 민폐를 끼치게 되었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얘네 또 뭔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랑 독일이 동맹국이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야지. 그래서 독일군은 밀린 북아프리카 전선과 발칸 전선을 수복하기 위해서 독일군을 파견토록 하는데요. 이때 생긴 게 아프리카 군단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때쯤에 가면 독일의 병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독소전 전을 준비하는데 발칸반도에서 주춤주춤, 북아프리카에서 주춤주춤 하게 되고 이는 그대로 2차 세계대전의 승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아니 독일도 이탈리아가 이렇게 못 살 줄 몰랐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쟁이 쭉 이어지나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합군이 시칠리아 쪽에서 쭉 상륙을 해버리니까 이탈리아군 30만 명이 항복을 해버리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죠. 결국 이탈리아 전선을 마지막쯤에 보면 이탈리아군이랑 연합군이 싸우는 게 아니라 독일군이랑 연합군이 싸우는 진풍경이 벌어져요. 심지어 이탈리아 정도면 어느 정도 메이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추축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항복을 했던 나라이기도 했고요. 결국 이탈리아의 대활약 속에서 연합군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이를 통해 2차 세계대전까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지금 쭉 보니까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전쟁에 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려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전쟁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아니 왜 자꾸 선전포고를 하지? 네, 오늘은 이탈리아군의 2차 세계대전 트롤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건 유명한 사례들로만 뽑아서 온 건데요. 그 외에도 해전에서 각개격화당한 거라던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몇만 명의 포로가 된다던가 등의 사례가 더 있더라고요. 싸우기 싫었나? 왜 이러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